좋은 방법이 있어. 가장자리가 안 달면은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. 유하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? 혼자 사는데 수박을 한 통 다 사서 먹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수박을 이렇게 한 통을 잘라놓고 이렇게 수박 주스를 나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봐요. 아 사실 제가 좀 먹다가 먹다가 소개시켜주려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테이프로 돌렸거든요. 다시 이렇게 세로로 꽂혀있던 건데 아 싱크홀 파였다니. 맛은 어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달다. 진짜 설탕물 한번 담궜나 싶을 정도로 엄청 단데요. 이렇게 해서 쿠팡에서 15,000원인가 15,900원이고 배송비가 3,000원? 근데 딱 그거야.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 위용이야. 완전 그치? 가장자리 한번 먹어볼까?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치? 가장자리가 안 단 걸 보니 확실히 설탕물에 빠뜨린 건 아니네요.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. 가장자리가 안 달면은 이거랑 합쳐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. 와 근데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그치? 엄청 편하게 만들었다. 100% 쌉수박 주스. 이거 젊으신 분들이 하나 보네. 오이 주스?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. 아 이거 먹으실 분들은 컵에다가 붓고 수박을 잘라가지고 설탕 좀 넣어서 드시면 맛있겠네요.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건 여기만 맛있긴 해. 근데 나는 다 먹으면 한 번 더 시켜 먹을 것 같아. 맛있어? 잘 먹었습니다.